다음 시청자분은 미래짱님이시고요. 애경산업을 26,54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비중 8% 있으십니다. 계속 흑자인데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여섯 번째 진단 요청하는데 오늘은 될까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애경산업 저희가 진단 안 해드리지는 않았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진단해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아니셨나 봐요. 오늘 애경산업의 주가는 0.87%가 하락한 19,43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 구간이 한 30% 정도 있으신데요. 최근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이틀 연속 주가는 내렸습니다. 애경산업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실적 부분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약간 업황 투심 악화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애경산업 하면은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 뭐 생활용품, 뭐 샴푸나 비누 이런 것들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트 가면 애경산업에서 만든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퍼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 섹터랑 철강 섹터가 경기 동향을 많이 탑니다. 뭐 철강 가격이랑 뭐 유가 이런 것들, 유가랑 철강 가격이 고공행진을 오래 하면은 이 철강주라 화학주한테 좋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런 화학주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힘들었지만 경기 업황 이런 회복이 보일 것이고 우리의 호주머니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이런 원자재나 생활품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에 맞춰서 철강 가격이랑 유가가 뭐 80달러, 85달러 선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실적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유가가 상승은 이제 최근 3거래를 했는데 지난 일주일은 유가 하락했단 말이죠. 그럼 유가 하락한 이유는 어떤 우리 불경기 때문에 불경기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생활용품은 그래도 판매 타격이 덜하겠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경기 민감 물품은 이제 덜 팔리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경산업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 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철강, 뭐 조선, 화학 이 종목들에 대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셨고 그 다음에 굳게 믿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이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마저도 살짝 메리트가 조금 적은 게 배당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뭐 화학주 이런 좀 엄청나게 견실한 종목들은 사실 배당을 4% 5% 주거든요. 근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수익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애경산업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꾸준하게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권을 이탈하면은 손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손절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손절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손절가를 18,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절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손절가를 오히려 17,800원부터 16,500원까지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에서 7%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15% 잡으시면은 매수가가 26,000원이니까 평단이 대략적으로 약 2만원대 초반이랑 19,000원 되실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한 보유기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불경기 사이클 조금 지내다가 고금리 사이클 나오다가 고금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좀 금리나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경기 업황 사이클 좀 돌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뉴스를 기다리시고 매도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23,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6,000원 잡고 조금 보유기간 길어질지언정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뭐 작은 스몰 LG 생활건강 이렇게
그 뭐 그런 평가 받고 있더라고요. 될 정도로 음료 사업부만 안 할 뿐이지 비슷하게 사업 구조도 있고 브랜드도 뭐 괜찮습니다. 2080, 에이지트웨니스 뭐 이런 예 에이지트웨니스가 진짜 한방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다른 화학주와 철강주와 비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확실하게 철강이랑 화학이 그냥 주 단위로 보면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 6개월, 1년 단위로 보면은 보통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철강 가격도 사실 철강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유가, 니켈, 뭐 철광석 선물 이런 것들이 시차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달리 움직일 수 있더라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가격이 정말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선물 가격이 오르면 이제 아, 이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뭐 10년 사이클이 한 번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조선, 화학, 기자재 이런 종목들 매매했을 때 사실 저는 한 15%, 20% 수익 가져가 만족을 합니다. 근데 뭐 60%, 80% 수익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유기간을 솔직히 거의 3년을 잡으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종목을 3년 과연 가져가실까? 제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많은 개인 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인내심 있는 분들도 석 달이 넘어가면 슬슬 인내심 바닥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사이클을 경험해봤고 주력이 길어서 제 주변에 조선주, 철강주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매수해가지고 뭐 5년, 10년 그런 성격이면은 10년 보유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6번 정도 상담 신청을 하셨으면은 많이 그래도 매매 주기가 조금 짧게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업황 개선 기대감 뉴스 체크하시고 그 뉴스 났을 때 단기, 중기, 저항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3년, 6년 보유하신다고 하면 다시 뭐 52주 신고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래도 실적이 좋고 성장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업황과 경기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애경산업입니다. 화장품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성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 종목을 가치주 관점에서 투자를 할지 단기 관점에서 투자를 할지 잘 방향을 잡으시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중장기 보유는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해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에 손절을 못하신다면 추가 매수 가격 17,800원에서 16,500원 선 설정을 해드리면서 8% 정도 담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1차, 2차는 26,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립니다.